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신라인의 이상세계와 염원을 담아 불국세계를 만들었던 투암산에 있는 불국사로 달려갑니다. 투암산인 불국사는 1995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성인 기준으로 해서 6,000원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여기 불국사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국사에 도착해서 입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왼편으로 숙여진 연못이 나고 오른쪽에는 박물관과 편의 시설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한 500m 정도 쭉 걸어 들어가야만이 불국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서 보는 주변의 경관이 아주 멋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단풍이 마지막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불국사의 모습을 앞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선물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오른쪽 차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대웅전이 나오는 다보탑과 석가탑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건물에서 먼저 구경을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역사책에서 많이 본 청운교와 백운교가 나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이 다리로 올라가면은 바로 대웅전으로 향할 수가 있고 석가보니 세계 바로 좌우문이 나옵니다. 다시 보시는 이 모습은 범령로 그리고 연화교와 칠보교가 나옵니다. 아미타불의 불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대웅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있는 건물들을 쭉 보시겠습니다. 불국사는 신라시대 갱덕왕 10년 그러니까 751년에 시작해서 해공왕 10년까지 건 24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찰입니다. 김대성이 발현해서 창건을 하였는데 마지막 완공되는 모습은 김대성도 보시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경내로 들어와서 다보탑과 그리고 석가탑을 보시면서 대웅전도 쭉 보시겠습니다. 먼저 다보탑을 그리고 석가탑도 같이 보겠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나란히 있는 것은 다보여래와 석가모니 불이 이곳에 늘 상주한다는 신라인들의 이상세계와 그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법화경을 읊으면서 법화경의 내용이 맞다 찬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죠. 여기 대웅전 올라가는 데는 바로 극락전에서 올라가는데 계단이 3열로 해서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원이 되는데 이것은 아미타불의 48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불상들과 건물 하나하나가 다 보물이고 국보입니다. 대웅전을 거쳐서 쭉 뒤쪽으로 가다 보면은 비로전도 나오고 간음전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국보인 사리탑이 이쪽에 또 나옵니다. 입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비로전 관음증까지 오는 데는 소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쭉 돌아가 보시면서 보시면은 한 두세 시간 정도에 걸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음전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 불국사 건물이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지만은 중간중간 불이 나고 소실되고 다시 중건 재건해서 오늘의 불국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돌로 만든 저 제단들은 이미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비로전을 보시고 계십니다. 드디어 국보 사리탑이 나왔습니다. 보물입니다. 자세히 천천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꽃 무늬와 부처님이 앉아있는 듯한 열애 자상도 들어가 있네요. 네, 사리탑과 그리고 불국사에 있는 범정을 끝으로 불국사의 경내의 모습들을 전부 다 봤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에 있는 불국사에 들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에 속합니다. 신라인들의 이성세계와 염원을 담은 불국사, 극락세계, 정토세계를 꿈꿔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